이게 나도 갖고 와서 읽어봤네. 바나나 향이 특징이래. 와. 이거 참외 아니야? 그 참외 같네 진짜. 참외요. 냄새 맡아봐. 어떤 냄새나? 참외. 참외 냄새나? 참외 냄새. 뭐 바나나 향 이런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적절히 달콤하고 아, 그좀 부드럽고 엄청 상큼한 게 부드러운 역시 멜론이 부드러운 맛이지. 오늘따라 내 얼굴이 뭔가 동그래 보이네. 아빠 귀여워? 곰돌이 같아? 아빠 보면 날씬해? 오. 날씬해 됐어. 홍!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지난번 참깨라면 영상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라면 먹방을 해달라! 고 요청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요즘 비도 오고 마침 지인이 열라면을 정말 맛있게 먹는 비법을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대로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열라면이 뭔가 그 깔끔한 매운맛이 매력적이긴 한데 가끔은 뭔가 감칠맛? 그 고소한 기름맛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빨리 조리해보죠. 오늘의 핵심 재료, 항정살입니다. 진짜 비싸더라고. 야, 항정살이 100g에 5,900원? 근데 상태는 진짜 좋아요. 와, 진짜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못생겨도 싼거 먹을래요. 팥뿌리님 특별 출연, 강호인님, 진열이님 어디 계세요? 죄송합니다. 머리 감겨요? 머리 감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가 강호인님과 진열이님 이렇게 감겨드리고 있어. 아, 진짜. 보였죠? 저희 아내는 이런 개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특별 출연 감사했습니다. 매워. 이제 이 친구들은 차가운 물에 넣어줍니다. 그래야지 매운맛이 빠져요. 이거 그냥 이렇게 먹잖아요? 진짜 불납니다. 이거 매운맛을 살짝 빼주도록 할게요. 일단 건져냅니다. 와! 투하! 열라면 먹어볼까? 고소한 항정살 듬뿍 구워서 참치, 치즈, 노른자, 대파까지 꿀조합 모아봤지.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홍! 항정살 먼저. 와, 진짜 자극적이다. 진짜 짭조름한데, 와.
와, 이거다. 이거다. 야, 이거. 파랑 고기랑 잘 어울리는 거 아시잖아요. 라면이랑도 엄청 잘 어울려. 너무 행복하다. 좋아, 좋아. 이따 운동할 맛이 나겠는데요? 와, 치즈랑 같이. 와, 이거 진짜 짭조름해서 치즈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냄새가 방금 숨 쉬는데 들어왔거든요, 치즈 냄새가. 아, 맛있다. 와, 이거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끝내줄 것 같지 않아요? 딱 봐도. 아, 참치만 넣어도 맛있다. 바로 볶아보죠. 엄청 뜨거운 거 아니야? 야, 밥 비벼 먹으니까 항정살이 진짜, 와, 존재감을 팍팍 드러내는데요?
아, 점점 배가 부르고 있는데 만족. 이런 걸로 배 채우는 건 행복이죠. 그러니까 항정살을 한 250g 정도 넣은 것 같은데 너무 좋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럴 수 있는데 150g 정도만 넣고 먹어도 이 정도 맛이나 느낌은 충분히 내고도 남을 것 같아요. 와, 잘 먹었다. 대만족. 아, 큰일 났네. 지금 제가 10시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빨리 운동을 시작해도 한 10시 반에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2시간 정도밖에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비가 안 오는 게 1시가 넘은 지가 언젠데. 어? 그냥 지나가네? 뭐야? 안 와? 와, 진짜 많이 발전했다. 예전에는 여기 진짜 제일 낮은 기어로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지금 그래도 여유가 있네. 심박수가, 심장이 진짜 튼튼해졌구나. 와, 뿌듯하네 진짜. 와, 이게 구름다리다. 저기 보이는 저 높은 산 있죠? 저 산을 넘어갈 겁니다. 어? 뭐야 너? 진짜 위험한 거 아니냐? 아, 얘를 또 버렸나 보네. 뭐야, 도망가는 거야? 얘 친구인가? 유기견인 줄 알고 데려가려고 했나? 알아? 아까 멍멍이 있으려나? 63kg 수행했고 칼로리는 2011칼로리, 수분은 2리터 정도. 땀으로 흘렸네요. 어제 먹은 칼로리를 계산해보니까 한 2200kcal 정도를 먹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2000칼로리 정도 소모를 했으니까, 그리고 어제 그거 한 끼만 먹었으니까 기초대사량이랑 더하면 오늘도 살이 빠졌다. 이야, 칼로리를 초기화하고도 마이너스가 됐다. 살 빼기 쉽죠? 오늘도 깨어나게 운동 잘했고, 진짜 옛날에는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곳을 이번에는 되게 그래도 평온하게 천천히 올라갈 수 있게 됐다는 거. 체력이 그만큼 한 달 조금 넘은 사이에 이렇게 확 향상이 됐다는 게 진짜 뿌듯했습니다. 이야,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